하지 정맥류의 효과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 정맥류는 정맥이 비정상적으로 팽창하거나 비틀어지는 것을 말하며 특히 하지 정맥류는 다리의 정맥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다리 통증, 부좌, 부좌감, 부좌부좌, 색소침착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 정맥류는 치료하지 않을 경우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하지 정맥류의 치료 방법에는 압박치료, 정맥류 결찰술, 정맥류 재보술 등이 있습니다. 압박치료는 압박 스타킹이나 압박 가수건을 통해 다리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정맥류 결찰술은 정맥류에 결찰 물질을 주입하여 정맥을 봉합하는 방법입니다. 정맥류 재고술은 정맥류를 절단하거나 제거하여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외에도 보조적인 치료로는 운동요법, 약물요법, 영양요법 등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 정맥류는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므로 이와 관련된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며 지속적인 관리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함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